MBC 아이돌 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는 지난 2월부터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모바일과 PC 그리고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MBC 아이돌 라디오 DJ를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알, 잘, 딱, 깔센입니다. 뭘 해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하는 완벽남들이란 뜻이죠. 갓세븐 영재, 데이식스 영케이, 나와주세요!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방송 아이돌! 라디오. 오케이, 좋아요. 전 달디 가세븐의 영재. 저는 영디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쁜 생각은 금지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듣기로만 해요. 아, 약속? 아, 약속. 네, 그러면 이분들의 무대를 봐야겠네요.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힐링 요정, 케미 요정. 네, 아스트로 문빈 앤 사나의 노래입니다. Bad Idea. 내가
get real. 오, MBC 아이돌 라디오 아스트로 문빈 사나의 Bad Idea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 진짜 섹시해요. 아, 그럼요. Bad Idea. 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아이돌 라디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네. 국내 유일무이 아이돌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아이돌 라디오는 만 2년이 되는 9월 25일에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다시 잘 정비해서 시즌 2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남은 시간들이 더 소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특별한 방송 아이돌 라디오는 다양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MBC 라디오, MBC 미니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또 아이돌 라디오의 소식과 사진은 트위터로 전해드리니까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의 성지 MBC 라디오 표준 FM 95.9 문콩 아이돌 달콩 전문방송 아스트로 아이돌 문빈 라디오 사나 없이 아이돌 사나만하 아스트로 아이돌 윤사나 라디오 으른 땅콩 아이돌 너무나 전문방송 굿 아이돌 아이디어 라디오 우리 비니 우리 따나 웰컴 백 투 아돌라. 아이돌 라디오에 찾아온 아로하의 힐러이자 심정을 저격하는 킬러 두 분이죠. 네, 심장에 월세도 안 내고 인아웃 인앤아웃 하는 아스트로 문빈 앤 사나 땅콩 어서오세요. 네, 먼저 땅콩에서 콩을 맡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콩 세잘콩 도어빈 문빈 입장. 도어빈 문빈 달콩. 와우. 오, 문빈 씨가 차에 타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 새로워요.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파킹 해주세요. 파킹. 아, 옛날식이네요. 고시게요. 오케이. 성 붙여서 부르는 걸 싫어하는 문빈 씨 아니 빈 씨. 밥 먹는 걸 좋아하는 문밥 씨 입장하고 계십니다. 와우. 버튼이 셔츠의 버튼이 한 3-4개 정도 와우. 내려간 것 같아요. 여미지만 더워서 그럴 수 있죠. 좋아요. 네, 아로하의 심장을 혼쭐 내줄 치명 비니로 변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치명. 잠시만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이메다 끼웅이 아빠 평생 따나 선장해 윤사나 입장. 와우, 네, 매일 쑥쑥하는 막내지만 21살 성인 사나 성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악역도 선보인 악산. 와, 성산 악산. 악산 좋아요. 악산이 떠오른대요. 아산이 떠올라. 오케이. 네. 다시 또 포토볼 앞에 섰고요.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따나 선장 왔어요. 뽀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뽀뽀. 네, 선아 씨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가운데로 모였어요. 단체 사진 찍을게요. 먼저 문빈 앤 사나 유닛의 공식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오피셜. 와우. 이번엔 두 분의 개성 넘치는 포즈도 볼게요. 하나 둘 셋 개성.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아로하 분들을 향한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연 거고 들어볼게요. 선서 저 사나 그리고 문빈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아스트로 첫 유닛으로 나온 만큼 땅콩 테라피로 여러분의 고막은 물론이고 안구와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판타지오 소속 아스트로 문빈 사나 일동. 제발. 네,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열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 사나입니다. 오케이. 아, 개인 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으로 됐네요. 네, 사나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만난 거 처음인데 두 분은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한 짬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에 그 들장미 소년들이라고. 아, 예. 저는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 사나 씨도 그렇고요. 네, 저도 네, 형을 대신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네, 대신해서. 그러면 뭐? 네, 이것도 네. 당연히 아시겠죠. 네, 아이언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두 분이 왔으니까 두 바퀴 돌겠습니다. 아, 두 바퀴. 네, 두 바퀴. 네, 두 바퀴. 자, 그러면 좀... 저부터 아이언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영디. 맛있는 식사를 했어. 나는 달디. 배고파. 배고팠어. 나는 사나. 그냥 사나니까. 나는 문빈. 무릎을 쳐주세요. 들장미 소년. 아, 들장.
아, 나는 영디. 어? 아, 커피가 맛있어. 나는 달디. 아, 여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오케이. 나는 사나. 오랜만이군, 아이돌 라디오. 오케이. 나는 문빈. 땀 많아? 땀 많아. 자, 그러면은 이제 사나 씨가 뭐였죠? 예, 아, 그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 왔어요. 아이돌 라디오. 그 그냥 사나. 그냥 사나. 그냥 사나. 일단 사나 씨의 그냥 사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냥 사나는 어떤 뜻이죠? 그냥 사실 생각이 안 나서 순발력으로 하려다가 그냥 제 본명이 사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나.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사나. 이게 바로 사나다. 표정으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액션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잘 보세요. 이 표정이 바로 산타의 표정. 와우. 와우. This is 그냥 산타. 와우. Just 산타. Okay, just 산타. 자, 그러면 이제 문빈 씨는 그 다음이 뭐였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첫 번째 뭐였지? 저는 첫 번째가 들장미 소년. 아, 들장미 소년. 그러면 이제 들장미 소년의 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 장미. 장미였어요. 좋아요. 자, 땀만은 어떻게 할까요? 땀만은 거는 말이죠. 네. 땀만아요. 예. 네. 아무것도 할 수 있죠, 바로. 그것도 표정으로. 그럼요. 아니 뭐 제스처라든지 편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그러면은 막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아, 땀이 많았어. 땀이 많았어. 닦았습니다. 시간 필요했어. 자, 근데 이제 사나 씨는 아이돌 라디오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죠. 그러면은 혹시 이 선글라스 아세요? 선글라스? 이거 쓰면 네. 되게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않아요? 아, 혹시... 인싸템. 아, 그쵸, 그쵸, 그쵸. 인싸템이죠. 인싸들이 혹시 이거 착용해 보실래요? 네네. 오케이. 착용을. 음악 틀어주시나요? 아, 준비됐네요. 이거 준비됐네. 아. 그냥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괜히 그거 하기 싫어졌어요. 뭐요? 아,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프리스타일 댄스 어때요? 아, 프리스타일 좋죠. 아, 댄스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쓰고. 아, 너무 모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괜히 막 싫어졌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자, 어떤 음악이든 아무 주세요. 노래나 주세요. 음악 주세요.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 좋다. 왜 이렇게 멋있지? 당황을 해야 되는데 당황을 안 하죠. 너무 인싸인데요. 너무 인싸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인싸. 아니 진짜 인싸 같았어 방금. 아, 너무 젠틀하게 당황을 안 해가지고. 오,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은 네, 이제 영케이 씨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 아, 그쵸. 활동 그 네? 끝났나요 지금?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죠? 그래서 맛있는 식사 어떤 거 했는데? 저는 방금. 방금? 이제, 예. 저희한테 뭐 얼마 시간? 그세요? 한 20분 30분 정도 있어. 20분도 있었...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는 그 가가지고 까르보나라 떡볶이랑 우동 먹고 왔습니다. 아... 그새 그걸 먹었다고요? 아, 맛있겠다. 빠르게 빠르게. 와, 진짜 대단하다. 예, 빠르게 먹고 왔어요. 오케이. 혹시 문빈 사나 씨도 저녁 뭐 드시고 오셨나요? 저녁은 이제 팬분들께서 서포트 해주신 아,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보쌈이요. 오, 네. 장난 아니다. 저는 스테이크. 오, 스테이크. 와. 서포트. 와, 장난 아니다. 네. 빵빵했습니다. 아, 빵빵해요. 자, 그러면 네, 요대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빵빵아 빵빠레 타임 가져볼게요. 먼저 아스트로의 딴콩 문빈 사나 씨가 아스트로에서 첫 유닛으로 데뷔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빵빵한 빵빠레. 네, 월요일에 데뷔를 해서 오늘로 3일차. 네, 맞습니다. 와, 유닛 활동 어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유닛 활동. 네. 유닛을 일단 빈영이랑 같이 하게 된다는 게 네. 너무 네. 행복하고. 네. 사실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어떤 게 무섭죠? 왜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좋기 때문에. 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피지컬. 아, 운동을 아, 많이 하거든요. 아, 아, 무섭다는 게 이제 문빈 씨가 무섭다고요? 네, 네. 아, 얘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예.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일단 빈형한테 배울 점도 많고. 네, 어떤 게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네. 빈형한테 일단 자기 관리. 아, 자기 관리. 어떤 네. 점에서? 아, 거기까지 딥하게는 생각 안 해봤죠. 오케이, 오케이. 당황시키고 있어. 할 수 있어. 네. 네. 어떤 점이라고 하면 네. 운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식단 관리를 합니다. 아,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있으면 아,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네. 네,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이제 둘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 둘이 음악 방송 MC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이제 MC 하면서 이제 진행도 같이 하고 무대도 네. 이제 하면서 좀 여러 케미들을 보여드렸는데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약간 잘 그렇고. 어울리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네. 유닛으로 한번 무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약간 둘이 하니까 네네. 좋은 점. 좋은 점. 네. 둘이기에 좋은 점. 문빈 씨가 말해주세요. 둘이 하니까 좋은 점이. 네. 아니 자꾸 사나 씨한테 넘기더라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하다는 거 약간은. 어떤 점이 편하죠? 네, 일단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이는 소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 네. 공간이 넓어지죠. 네, 네, 네. 그 의자를 네, 뒤로 확 제낄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럼 다리 조금만 이런 거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도 다리 조금만. 나도 다리 조금만이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약간 단점도 있어요? 단점 아무래도 조금 네, 에너지가 여섯 명 있을 때보다는 좀 덜한 기분. 네 덜한 기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둘이서 더 채워야 한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빈자리가 있고. 느껴지는 그게 있죠. 아 그리고 오케이. 또 오늘 쇼 챔피언에서 첫 음악 방송을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대박. 음악 방송으로 딱 무대에 서니까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오늘 최초 공개했는데 챔피언에서. 근데 네,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막 집요하네요. 아 진짜 네.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 진짜로. 무대에서 자신이 없어요. 왜요? 누가 그랬어요? 아 그냥 뮤직비디오 찍을 때까지 자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냥 마음 놓고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에? 형 뭐 했어? 아니라 부미 씨가 예 뭐 아니라고 뭐 했네요. 아 근데 사실 자신이 없. 쓸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예, 너무 지금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내려놨기 때문에. 오케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문빈 씨는 네. 실수 없이 첫 방 잘 하고 온 것 같나요? 네. 굉장히 고민해봤지만 안돼 맞다. 그래도 실수가 없었다. 저도 사실 예. 약간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왜죠? 걱정 인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좀 확실치 않으면 좀 많이 네. 불안해하는 타입이에요. 아, 준비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해놔야 되는구나. 네, 짧기도 되는구나. 했었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병행하면서 해서 예.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사나도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전 사나 하는 거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사나 씨한테 좀 배울 점이라든가 좋은 점? 많죠. 사나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대담해졌어요. 오, 어떤 면에서 대담해졌어요? 이게 뭐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할 때나 네. 그다음에 이제 막내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좀 형들 하는 거 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나서서 뭔가를 하고 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죠. 오. 제가 그런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네 아무래도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저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둘이 나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말을 못하는 성격이 아닌데요 전혀? 그죠 그죠 전혀 1도 아닌데요 말 잘해요? 네 진짜로 그럼 혹시 다른 멤버분들이 모니터 해주셨나요? 아 오늘 응원해주러 왔어요. 네 오늘 응원해주러 왔어요. 다 오셨어요? 네 첫 방 때 우와 그러면은 그때 해줬던 말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 틀리면 MJ 아, MJ가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MJ는 마티형 이름이거든요. 네네. 아, 네. 아, 틀리면 MJ라고. 왜 틀리면 MJ? MJ형이 좀 실수가 좀 잦아요. 아, 저희가 메인 보컬인데 대명사가 되어버렸네요. 네, 근데 MJ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틀리면 MJ. 그걸 본인이? 네, MJ라고 본인이? 아, 틀리면 네, MJ?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네. 오케이. 그리고 또 나 오늘 축하받고 싶은 거 있다 뭐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든 가능합니다. 아, 사소한 네. 거라면 뭐든 가능해요. TMI 뭐 진짜 예를 들면 나 땀 흘렸다. 와 축하드리고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TMI. 네,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저 가슴이 아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와 가슴 진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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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아파요?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데. 네. 가슴 운동한 거예요? 네, 가슴 운동을 했는데 과음 좋지 않지. 오늘 숨 쉴 때 아프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또시또시 짜잡은 네. 느낌. 똥똥. 약간. 네, 맞아요. 그럼 문빈 씨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성대가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왜죠? 일단 축하해요. 와, 성대가 간지럽다니. 아, 축하.
아까 물 먹다가 네네. 사례가 들렸는데 아, 네. 그때 이후로 좀 간지러워요. 와 진짜 축하드려요. 와. 축하할 일이야? 네. 와, 축하할 일이구나. 자 그럼 오늘 첫 방을 마치고 온 문빈의 사나이 첫 번째 미니 앨범 인앤아웃 어떤 앨범인지 너무 버거 아, 배고파요. 아 내가 배고프다니 방금 식사하고 왔으면서 어떤 앨범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자 아주 핫하다던데 일단 제가 할게요. 앨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원래 아, 앨범 소개. 네, 네, 원래 앨범 소개 담당이 이제 빈 씨잖아요. 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나 씨에게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라고 써 있어요. 진짜로. 오 마이 갓. 진짜 제 멘트예요, 이거. 네, 일단 저희 앨범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페이드 인 버전과 페이드 아웃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컨셉이 테라피스트 인데 아, 네. 나쁜 기억은 페이드 아웃 시키고 네. 네, 좋은 기억은 페이드 인 시켜준다 해서 아, 저희 앨범을 들으면 네, 그렇게 치유를 할 수 있다. 잘했지 잘했지 잘했네. 야, 앨범 진짜 이쁘다 근데. 자, 괜찮아요? 퀄리티가 앨범이 장난이 아니야. 우와. 혹시 이 안에 LP가 있는 건가요? 아니 LP는 약간, 아니고요 약간 네, 느낌이 네, 그런 느낌. 느낌으로 있어요. 아, 네. 와 이거는 어떤 버전이죠? 이거는 아웃 버전 페이드 아웃 버전입니다. 아 페이드 아웃 버전. 네, 페이드 그래서 아웃. 뭔가 다크한. 다크한. 이게 배드 메모리. 맞아요. 여기 그 전화번호 실장님. 네. 아, 안 보이겠어요.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본격 언박싱 타임 오케이. 가져볼게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음악 네네. 드릴게요. 어떤 분이 하실래요? 드리면 돼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네, 그럼 사나 씨께서 자 언박싱 타임. 네. 일단 네. 페이드 아웃 버전이고요. 페이드 아웃 버전. 까봐도 되는 거죠? 언박싱. 그러면 그럼 이제 언박싱인가? 네, 까보면 저 오! 까보면 저희 사진이 있습니다. 우와. 네, 와우. 네, 대박. 그리고 또 열면 열면? 열면 열 CD가 있고요. 아. 그리고 스티커, 구성품들이 스티커. 예. 네. 그리고 포토북. 너무 붙이고 싶어. 스티커. 네. 스티커. CD. 와, CD가 네, CD가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리고 네, 사진은 네네 네. 계속해주세요. 아 계속해요?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네. 시간 제한 없어요. 그리고 좀 보여드리자면 다크합니다 전반적으로. 아 사진들이. 확실히 페이드 아웃 버전이니까. 네 페이드 아웃 버전이니까 다크합니다. 포토카드도 포토카드도 두 장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엽서도 세 장 있고. 아 혹시 좋아하는 사진 있어요?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그 사이에 아니 문비 씨. 네? 아 좋네요. 이거 한 번만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뭐 했어요? 아니 옆에서 말씀하기 전에 아 좋네요. 아, 너 못 들었어. 아 좋네요. 괜찮아? 아니야 뭔 소리예요? 소리 없었나요? 네. 아, 네. 네.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지. 아, 이게 다 잘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다 잘 나왔어요. 잘 그 중에서 포토샵 오케이 베스트. 오케이 사실 뭐 잘 생겼으니까 뭘 찍어도 다 가능합니다. 네. 어? 이거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재연 부탁드릴게요. 음악 오케이. 주세요. 하나씩.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자, 그러면 문민 씨도 옆에서. 오케이, 문민 씨도 골라 주세요. 아니 아니요, 본인이 원하시는 사진 골라도 되는데 그거 해도 되고 뭐든 뭐 본인 사진 중에 원픽. 나의 favorite. My favorite. 빈이 형도 다시 favorite.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울 수 있어요? 책상 있어요? 위에 가야 되나?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재현 가능합니까? 그럼요. 오케이 음악 주세요. 와우 진짜. 오. 진짜 성심성의 것 같아요. 오. 느낌 난다. 여기가 방금 화보 촬영장이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앨범 소개까지 들어봤고 이제 네. 타이틀곡 들어보면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Bad Idea. 네 곡 소개는 문빈 씨가 해주세요. 네 바뀌었죠? 저희 이제 인아웃 인아웃의 타이틀곡 2번이거든요 2번. 이번 타이틀곡 Bad Idea는요 네. 미니멀 댄스팝 장르고요. 미니멀 댄스팝. 네, 네. 그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한 곡이에요. 아. 벗어나기 위한. 아이. 네 그렇답니다. 아니 근데, 서로 잘 네. 맞네요 이게 막 서로 네. 이렇게 보완도 해주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전혀 왜 이렇게 당황들을 안 하시죠? 네? 우리가 어떤, 막 어떤 당황을? 예? 네? 뭐? 아니 저희가 분명히 곡 소개는 이제 사나 씨라고 들었고 맞아요. 앨범 소개도 이제 문미 씨라고 들었는데 전혀 당황들을 안 하죠. 저희가 근데 이게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아 들어서. 그리고 오케이. 또 아까 걱정이 인형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문빈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보통 운동을 합니다.
런닝을 하고 약간 스트레스 땀을 그걸로 푸는 건가? 아, 너무 건강하다. 스윗한데? 그럼 사나 씨는 어떻게 풀어요? 게임합니다. 아, 사나가 게임 진짜 잘해. 아, 또 잘해요. 잘해요. 게임할 게임 때 좀 나빠져. 아, 무서워. 그러면 더 쌓이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소리야 또. 네. 무서워. 전 무서워요. 아, 진짜 아까 또 사나 씨께서 또 무섭다고 해가지고 복수하는 건가요? 진짜 무서워요. 아, 오케이. 맞아. 아주 훈훈하고 보기 좋아요. 네, 아주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뮤직비디오도 엄청 화제였다고 들었는데 특히 딱 아 또 들으려왔죠 요 장면. 아 요 장면 형 뭐예요? 이 맞았어요. 근데 누가 누굽니까? 오른쪽이 빈이 형이고요. 네, 저 네. 우측이 저고요. 좌측이 네, 사나입니다. 좌측이 그 아까 서로 무섭다고 한 이유가 요거가 지금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네요? 이것도 있긴 있죠. 아 진짜 쳤어요? 왜 그랬어? 설마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이게 이제 그 뮤직비디오 스토리가 네. 이제 꿈속에서 들어가서 치유를 해주는 건데 아, 네. 사나 꿈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제 악한 사나가 있는 거죠. 아. 악한 사나 제가 싸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아, 약간. 네, 네. 아. 너 나와라. 얘한테서. 아. 괜찮아. 저희 놈아. 괜찮아. 지라고. 네. 네 그런. 아. 이거 혹시 찍을 때 안 웃겼어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일단 형이랑 싸우는 실이 있다 그래서. 네. 아. 솔직히 많이 봐왔고 연습생 때도 한 4년 봐왔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봐왔고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네. 네 맞춰보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 무술 감독님이 네. 계실 줄 알았어요. 어, 네.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끼리 합을 한번 맞춰서 해보자 해서 오 이만하면 된 것 같다 해서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짜서 한 거예요? 네 즉석에서 이거를? 짜서 했는데 그럼 짜서 한 거니까 이게 좀 몸에 남아있겠네요? 아 그렇긴 하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그래요? 약간 네. 여기서 보면 네. 그 있잖아요. 그 장수풍뎅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아, 장수풍뎅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진짜. 아, 또 그런 멋있지 않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뮤비는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뮤비는 괜찮게 나왔어요. 뮤비는 괜찮게 나왔어요. 아, 괜찮으신 거죠? 네. 아니, 이것도 여기 있어요. 이것도 왜 제가 웃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왜죠? 네. 저희 뮤직비디오 안 보셨네? 에? 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설명을 부탁드려야죠. 아, 네. 아 이게 이제 상황이 네. 제가 이제 상황 졌어요. 졌는데 네. 사나가 이제 잠에 들기 전에 네. 제가 뭐를 하나 타줘요. 네. 거기다 이제 제가 뭘 넣었는데 네. 그래서 어차피 너가 날 쓰러뜨려도 넌 제거되게 돼 있다. 이런 승리였습니다. 사나가 약간 사약을 들라. 아, 죄송합니다. 확실히 메소드 연기.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 안무도 유명합니다. 아, 포인트. 네. 그렇죠. 포인트 안무가 있죠. 엄청 아까도 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 일명 머릿속에 든 나쁜 생각 춤 네,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저희가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 메인 댄서 문빈 씨가 무대로 가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예 이게 이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답니다.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 어떡하지 하는데 어떡하지?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쁜 생각이다 발견한 거죠. 근데 나쁜 생각 다시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 아, 소리가 나쁜 생각이 딱 들어와. 근데 네? 아, 서사가 있네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아, 네. 어떡하지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아, 숨으로 내뱉자.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하 씨 모르셨던 거예요? 처음 알았어. 아 처음 알았어요? 네. 사나 씨는 이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 근데 또 이게 유닛이니까 페어 안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있죠. 혹시 같이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오케이. 이거는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그 눈으로 따고 네네 한번 둘 다 배워볼게요. 네. 네 오케이. 음악 있나요? 네 음악 있습니다. 아 음악으로 바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간단하죠. 아, 간단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저, 네, 저 그 해봐야 돼요. 사나 씨 할래요. 오, 오케이. 그렇게 그냥 쉽습니다. 아니 둘 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네. 우리가 처음 왼쪽으로. 네. 처음에. 처음에. 네. 그 등지고. 등지고. 리듬을 탑니다. 한번 타고. 한번 리듬을 타고. 한번 타고. 그다음 뻗고. 뻗고. 내려가려다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딱 쓰고. 쳐. 사나의 오른쪽 가슴을 치시면 돼요. 왼손으로? 아,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팍 쳤어요? 다운이 됩니다. 다운? 그대로 이제 턱에 와서 턱을 쓰다듬고 쓰다듬고 왼손을 그대로 쓰면 돼요. 왼손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맞아요. 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나쁜 생각.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자, 음악 주세요. 난 못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아, 네. 또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아, 춤이 되게 느낌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착하셔요. 네, 너무 착해요, 여기. 네, 이렇게 댄스에 저희가 열정을 불태워 봤는데, 이어서 두 분이 준비한 메들리 댄스 무대를 만나볼게요. 메댄. 일명 딴콩 메덴. 오, 네, 두 분은 메덴. 무대로 나가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되시면 바로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네. 오케이. 네, 오케이. 바로 음악 주세요. 돌아와주세요. 아스트로 문빈 사나씨가 보여준 아스트로의 Knock, 내 이름을 부를 때 All Night Baby Blue Flame, 네가 불어와 외친다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전 특히 내 이름을 부를 때 노래도 너무 좋고, 아, 그 처음에 그 꽝 할 때 그 막 이
으악 막 이런 거 하죠.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표현력 있잖아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성공적이었어요. 네.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예, 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구나. 저는 볼 때 와 그냥 진짜 춤 잘 춘다. 아 그니까. 길쭉길쭉 해가지고. 오, 진짜 좋아요. 네. 무려 7곡이나 아스트로 곡으로 꽉 찬 메들리 댄스 만나봤는데 연차가 쌓인 만큼 보여줄 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진짜 참 멋지네요. 멋집니다. 실시간 반응도 읽어드릴게요. 네. 네. 들장미 소년이 언제 저렇게 컸누? 오케이. 내 마음 그만 두드려 이 사람들아. 심장은 아프다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 심장이 네. 아프다고. 다들 에어컨 켜고 보세요. 아주 후끈해 죽습니다. 덥네요. 아, 좀 자제해야겠네요 사실. 네. 두 분 춤추는 게 예술 작품 같아요. 그저 감탄. 네. MRK 옷다가 본업하니까 바로 눈빛 바꾸는 거 진짜 와우다 와우. 와우였죠. 오케이. 둘이 추는데 무대가 꽉 찼어요. 오케이. 진짜 꽉 찼어요. 길이가 길어가지고 예. 꽉 찼어요. 진짜 꽉 네. 차요. 예. 네. 부럽다. 부럽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서 방송되죠? 하나 네. 아 화음을 한번 MBC 라디오. 오케이.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윤입니다. 네, 이번 저의 Dance With Me Baby라는 신곡은요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우리 힘내보자 또 같이 춤을 춰보자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돌 라디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싫고 자꾸 짜증이 날 때 나를 들뜨게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떠올려. 예를 들면 하얀 티셔츠를 입은 너 집에 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너 먼지 없는 맑은 하늘 늦은 밤 너와 함께 한 drive 이런 게 날 춤추게 해. Dance with me baby yeah. 몸을 흔들어 yeah. 맘대로 자유롭게 옆으로 한번 더. Dance with me baby yeah. 몸을 흔들어 yeah. 기분이 좋아지게 맘대로 한번 더.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의 성지 MBC 라디오
표준 FM 95.9 문콩 아이돌 달콩 전문방송 아스트로 아이돌 문빈 라디오 사나 없이 아이돌 사나만하 아스트로 아이돌 윤사나 라디오 으른 땅콩 아이돌 너무나 전문방송 굿 아이돌 아이디어 라디오 우리비니 우리 따나 웰컴 백 투 아돌라 MBC 라디오의 글로벌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네, 오늘은 아스트로의 공식 테라피스트 문빈 사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와. 네. 외국 예상. 저도 유닛을 해봤지만 유닛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Yeah. 두 분 중에 메인 댄서는 이제 문빈 씨고 yeah, 메인 sir? 보컬은 산하 씨라고 들었습니다. Yeah. Oh 그렇다면 여기 리더는 누군가요? 리더는 who is leader? 저입니다. 아, 문빈 is leader. 아, yeah. 이유는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네. 아, 그러면은 okay. 센터는요? 센터요? 센터는 아무래도 빈이 형이지 않을까. 아, 아, 빈이 센터. 아니 근데 이거는 하네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오케이.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갈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센터도 빈 씨. 예, 센터 빈 씨. 모든 거를 다 하십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이제 한 인터뷰에서 문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나는 귀염, 섹시함, 청량함 등 다양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나를 보며 뿌듯해하는 형 역할입니다. 아, 진짜? 네. 어, 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네. 그게 어떤 느낌이죠? 약간? 이게 약간 어쨌든 네. 무엇을 하든 봐주는 무엇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문빈 씨는 누가 봐줘요? 저는 이제 사나 씨가. 그래요? 빈이 형이요? 예. 빈이 형 봐줘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역할 분담이 사실인지 검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 끝나면 사나 씨는 귀여움, 섹시, 청량을 차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미 씨는 어떻게 뿌듯해하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준비됐죠? 귀여움, 청량, 아 귀여움, 섹시, 청량. 예. 네, 맞습니다. 차례대로.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액션. 그리고. 아, 그 아, 액션 또 드릴까요? 아,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할까요? 네, 네. 그 이어서 빵빵빵 갈 줄 알았습니다. 예. 아, 네, 오케이. 자, 그럼 액션 다시 드릴게요. 처음부터. 네네. 음악 큐 주세요. 바로. 3단 바로 가시게. 액션. 그리고 우. 아, 이게 청량이었군요. 아, 너무 청량했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럼 무미 씨. 네. 관찰하셨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뿌듯해야죠. 방금 했는데요. 아니요. 아, 또 해야 그거를 돼요? 또 해 재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음악 되죠. 주세요. 액션. 아. 아. 형이 그런다고? 예? 네. 뭐라고요? 아, 아니요. 방 뭐라고? 씨, 형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현 씨. 아. 예. 아, 아 예, 형 역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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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분야의 진정한 메인을 가린다. 제 1회 땅콩 메인 대회. 오, 메인 대회. 매대. 네, 이곳은 제 1회 땅콩 메인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분야는 총 세 가지이고요. 땅과 콩, 콩과 땅 두 분의 각자의 메인 타이틀을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분야는 메인 래퍼. 입니다. 메인 래퍼? 메인 래퍼. 아무래도 팀에는 래퍼 한 명이 딱 있어야지 뭔가 균형이 그 밸런스 있는 그런 느낌이죠. 메인 래퍼를 가릴 텐데 주제는 프리스타일이에요. 아, 프리스타일. 아, 네. 평소에 랩 자주 하시나요, 혹시? 아, 랩. 두 분 다? 랩 즐겨 듣죠. 즐겨 듣죠. 아, 그러면 확실히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들은 게 있어야 나오거든요. 약간 그럼 서로의 네. 랩 실력에 대해서 아나요? 본 모습은 안 보여줬죠. 아, 본 모습은 안 보여. 여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봤는데? 이거를 위해서. 와,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죠. 아,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방금 뭐라고? 하나 씩게 아, 이거 쓰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또 두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네.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 지켜버렸네. 네. 자 그러면 메인 래퍼를 메인 래퍼의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문빈 대 사나의 프리스타일 랩 배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 누구부터 갈까요? 저는 문빈 씨부터 가고 싶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형부터. 주제가 있나요 혹시? 네, 주제, 프리스타일이요. 프리스타일. 아, 주제가 프리스타일. 아, 그냥. 네. 프리스타일. 자 그러면 직접 외쳐주세요. 드랍 더 비트 아시죠? Yo, DJ 네. drop the beat. 아우. 에이. 에이. 아. 아, 문빈아. 예, 컴온. 컴온.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 나왔어. 오랜만에 나왔어. 난 예전에 들장미 소년들을 했었지. 거기서 나는 리더. 지금도 나는 리더. 문민사나 유닛 9월 14일에 나왔으니 앞으로 지켜봐 주길 바래 베이베. 잘했어.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했었다. 너무 깔끔했어요. 오케이. 어, 일단 리더인 이유를 잠깐 증명을 했거든요. 리더를 네. 증명한. 아, 사하나 씨 괜찮아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틀어주세요. 어. 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틀어주세요. Drop that beat. Yo, drop the beat. 내가 두 번째 타자네. Yeah. Yo. Yeah, let's go. 자, 나 오늘 랩 처음 한 건데, Y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비니 형이 너무 잘해서.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돌 라디오 나 어쩔 줄을 몰라 방황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요. 요. 아 끊었네. 아 무반주 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무반주 딱 끝나고 반응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니 확실하네, 자기 주장이. 약간 플로우가 올드스쿨 느낌도 나고 맞아요. 굉장히 그 개성 있는 독특한 아, 그런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오. 이렇게 네. 오늘 랩을 같이 들어봤는데 네. 약간 대충 하는데 잘한다고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저희 그 상의를 이게 상의 필요하거든요. 메인 랩은 달지 씨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랩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입장으로서 예. 그래도 랩을 해본 아 제가 정하라고요? 네, 입장으로서 아. 형이 정했어요. 아싸 뭐 Young Hey 아 Young Gay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인 래퍼는 아무래도 네. 그 로우함이 더 빛났던 산하 씨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문미 씨는 너무 깔끔했어요. 맞아요. 네 군더더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You know, you know. 자, 모든 걸 아시는 산하 씨. 자, 네. 그럼 아스트로의 모든 걸. 아, 메인. 아, you know라길래. 자, 그 아스트로의 메인 래퍼 진진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Yo, introduce myself. 진진, 랩 연습 좀 더 해라. 나 프리스타일하는 거 봤지? 내 플로우 그대로 카피해서 곡 만들어. 그럼 대박 날 거야, 맨. Thank you. 오, 이렇게 감동적인 BGM에 고발을 하셨어요, 사실. 네. 너무 훈훈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네. 이제 다음 메인을 뽑아볼게요. 네. 유닛 활동을 무사히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분 중에 멤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을 뽑아볼게요. 메인 맴자랄. 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멤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맞히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해요, 되게. 근데 그 전에 두 분 중에 아스트로 멤버들을 잘 구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빈 씨? 네. 정수리 냄새로 멤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그거 한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와, 그럼 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그 뭔가 발전이 됐나요? 요즘에 그 네.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아 일교차가 환절기라 예 네. 약간 코가 막혔는데 그래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오 오케이, 그런 페널티를 감안하고 오케이 가나요 바로.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사이에 있는 산하 씨 찾을 수 있죠? 날 찾는 거예요. 저희 사이에 있는. 아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까 한 번씩 냄새 맡아봤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맡았지? 아까 등장할 때 이렇게 슬 등장할 때. 와 그 정도 거리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는. 네, 자, 네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랜만이다. 이거 냄새 맡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민씨께서 들어주시고. 제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저희 조용히 해야 돼. 네 조용히 할게요. 일단 그거 써주시면 저희가 섞어볼게요. 저희 그 BGM이라도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되게 조용히 할 거라서. 자, 저희 그럼 열심히 한번 섞어볼게요. 찾아주세요. 왼쪽부터 가면 되네. 왼쪽부터 가면 되네. 좀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일단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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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운데 분은 일단 영재님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우선. 아 둘이 헷갈리는데. 둘이 헷갈려요? 아 정수 냄새가 두 분이 비슷하신가봐요. 제가 가운데로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맡아도 되죠? 자 왼쪽 분. 네, 다시 섞는 중이에요. 아 섞고 있어요. 네 자 다시 맡아보세요. 이제 두 명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반응이 누구예요? 아, 헷갈려요. 헷갈려요? 둘이 비슷해요. 왜? 잠깐만 이유가 궁금해. 왜 헷갈리는 거예요? 둘이 냄새 비슷해요. 어떤 적인 냄새죠? 아 약간 아 약간 치즈 비스무리한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치즈요? 네. 오케이 오른쪽이 네.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다시 바꿨어요. 아 또 바꿨어요? 네. 아니 왜 정말 그래서... 잘 구분하기 하는지 보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맞춰주세요. 자 오른 사나 영케이님. 와 정답. 아니 도대체 치즈? 무슨 능력인 거죠 이거는? 오늘 약간 치즈 향이 나네요. 사람한테 아, 원래 저, 옛날엔 네. 되게 애기 같은 향이 났었어요. 아, 그래도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맞아요, 약간 염, 치즈, 향 예, 치즈 염색 향 냄새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 두근간. 그렇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맴자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빈 문제부터 가볼게요. 아 오케이. 문빈 오케이.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사나가 문빈에게 부러워하는 점은? 과연 형이 맞추는 거야? 아, 네 맞추는 거야? 과연 근육? 근육이 근육 비슷한 뜻 아닌 것 같기도 이거를 하고 맞다고 해? 좀 정확하게 피지컬? 우와 정답입니다! 와 정확하게 피지컬 맞췄습니다. 있는데 네? 혹시 쳐줄 수 있는 생각 있을까요? 어 가능하죠. 어, 오케이. 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사나의 보물 1호는? 보물 1호? 너 보물 있냐? 내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아 이게 되게 아, 오케이. 어, 그... 가족 가족. 딩딩딩. 솔직히 얘기하고 왔죠? 아니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로? 네, 당연히 보물 가족이지. 아, 자 일단 그러면은 요 두 문제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얘기해보고 갈게요. 일단 사나가 문빈에게 부러워하는 점 피지컬 이거 무슨 얘기죠? 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빈형이 네. 몸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피지컬을 갖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네. 약간 가장 탐나는 부위. 부위 부위라고요? 저기요 이두 삼두 부분? 가슴 부분? 뭐 어깨 부분? 약간 네. 어깨 어깨 어깨. 아, 네, 어깨가 어깨가 탄탄합니까? 넓어요? 어깨가 커요. 탄탄하군요. 운도 좋고 어깨가 여기가. 자 그리고 그 사나 씨의 보물 1호 가족이라죠. 가족.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멤버를 쓸까 하다가 네. 네 그래도 1호는 가족이지 않나 싶어서. 아~ 멤버도 뭐 가족.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죠. 이제 문빈 씨한테 평소 가족 얘기를 많이 해요 사나 씨가? 아 그럼 아 그러니까 보물이니까 보물이니까 아끼는 거죠. 보물은 원래 함부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은 그치. 사나 씨 영상 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가족. 네. 가족 여러분 지금. 가족 여러분? 아 가족들아.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것까지 알려줘. 지금 라디오를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네. 듣고 계실 텐데. 네. 아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형이 제가 두 명 있는데. 네. 형 둘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자. 인생. 아.
우리의 인생을 아니, 살자. 가족들아 왜 이렇게 웃기죠? 가족 같은 말이었어요. 아 그렇죠. 가족들아. 아니 사실 그 남의 인생도 아닌 거고 우리의 인생을 살자. 살자. 아, 멋집니다. 살자. 진짜 멋있다. 네, 그럼 오케이. 이제 두 문제 다 맞췄고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나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이게 뭐야 이거는 모르겠다. 힌트 있네. 간단하게 힌트? 간단하게 힌트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간단하게. 네? 아니 생각 중이었어요. 아 이게 뭘까요? 땡이란 뜻이에요. 아 이게 정답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생각 중이었습니다. 아 그냥 저도 한번 쳐봤어요. 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사실 단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Bad idea. 와 잘한다. 오 영어 썼네. 영어 오 영어 썼네는 뭐야?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영어 잘해요. 아 근데 평소에 이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활동 중이다 보니까 아, 네. 곡성일명도 그렇고 네. Bad idea는 네, 어떤 곡입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가장 자주 할 만한 뭘까 하다가 그냥 Bad idea 썼어요. 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뭐 누가 아 우리 지금 뭐 햄버거 먹을까? Bad idea.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는 좀 예, 좀 아닌 것 같죠. 저도 아닌 것 같네요. 미안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제가 내고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그래요? 내세요. 왜 얼굴 가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에요. 오케이. 자 다음 사나 씨 문제 해볼게요. 문빈이 사나에게 닮고 싶은 거? 네. 문빈이 사나에게 닮고 싶은 것은 귀여? 좀 되게 귀여? 반대적인 의미예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보단. 잘 쓴다. 이제 괜찮지? 되게 차갑다. 네. 저희가 나름 연구했어요. 네. 아, 어떻게 하면 더 기분 나쁠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 노래를 할 때, 퍼포먼스를 할 때, 할 때라고 지금 정답을 외친 건가요? 아 힌트 주세요. 힌트. 아 힌트 줬어요 방금. 아까 우리 내가 얘기했어. 맞아요. 여기서. 이곳에서 사나가 좀 뭐 어떻게 됐다. 아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사실 그냥 아까 보컬? 그 문빈 씨께서 말씀하신 걸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형말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틀리면 진짜 땡치고 그 정답 공개해야 돼요. 보컬. 보컬. 와 아우.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뭐야? 패기로움입니다. 네? 아 저거였구나. 에? 뭔 줄 아셨어요? 아니 뭔 줄 알았어요. 대담함이죠. 대박. 대담함. 비슷한 패기로움이 뭐야? 패기 넘친다. 네. 이제 평소에 본인이 패기로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 무대에서의 그런 연기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시도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멋있다. 그래서 형이 그렇게 적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맞나요? 맞아요. 맞군요. 확인. 오케이. 넥스트 퀘스천.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퀘스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빈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나 이름은 너무 쉽다. 그거 아니지. 뭐 아니야. 그 이유가 있어 다른. 아니 일단 얘기해 봐. 곰팡이. 정답. 아, 아직도 안 바꿨어? 이유도 써놨어. 이유입니다. 이유 봅시다. 자 이유가 써 있어요. 이유가 솜털 같아서. 곰팡이도 가시죠. 푸른 곰팡이. 아 그 치즈. 네, 그 양 치즈가 치즈 관련. 네. 양으로 쓰이잖아요. 치즈가 맞아요, 맞아요. 이로운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로운 곰팡이. 아, 그러니까 억양이... 솜털 같다는 거는 사실 솜털이라고 적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렇기에는 싫었어요? 다 담을 수 용납이 없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솜털은 너무 가볍잖아요. 네. 사람 가볍지 않거든요. 아 곰팡이라고 근데... 저장하면 괜찮아요? 근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혹시 그럼 다른 멤버 형들도 다 그렇게 저장해서 사진도 진짜 푸른 곰팡이로 해놨어요. 사진도 푸른 곰팡이로 해놨어요. 혹시 사나 씨는 맞아요. 네. 사나 씨는 문빈 씨 어떻게? 저는 빈이 형 헬스 트레이너 형. 아~ 헬스 트레이너 형. 보통 운동할 때 트레이닝을 옆에서 자주 해주세요? 옛날에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다니는 데가 달라서 다니는 데가 다르고 그리고 형이 막 운동 계속 하라고 이제 알아서 지도를 해서 예. 별로 그 안 씁니다. 트레이너요. 오케이 헬스 트레이너요. 와 곰팡이. 오케이.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문빈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 어렵다. 이거 어려운가요?
이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넌 형은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잘생겼다. 비슷해. 어? 비슷해요? 잘한다. 무대에서 잘한다. 정답! 와! 아니 두 분 나 되게 딱 워딩 정확하게 맞췄어요. 와 진짜 글씨 대박이다. 아주 너무 훈훈해요. 너무 훈훈해 여기. 아, 이 정도는 잘 쓰는 거예요. 예? 진짜요? 멋진 말로. 와 처음이야. 처음인데? 아니 문미 씨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왜 잘한다예요? 그냥 제 본업에 대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을 주는 말 같아요. 아. 그런 말들. 제가 노력해 온 거에 잘했다, 잘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들. 자 그럼 여기서 그 본업 그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래요? 아무거나요.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넘치게 좋아한다는 건 참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알아봐 주셔가지고 설렜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그 열심히 단 노래를 위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우 좋아요. 그러면 네. 반대로 약간 사나 씨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노래요? 말이 뭘까요? 말. 듣기 말.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말. 말.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한다. 네 잘한다. 자 그렇다면 아니 뭐 뭐라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뭘 봐야지 잘한다고 하니까 사나 노래 잘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잘한다. 이미 뭐, 잘한다. 폴킴 선배님 거 불러주세요. 이미 잘한다고요? 네. 아 이미 사실 얼굴 잘하고 있긴 한데 말만 해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면 폴킴 선배님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떤 네. 곡이죠? 초록빛 한번 불러봐. 초록빛. 네. 6, 7, 8 버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절량함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우! 잘한다! 정답! 예! 잘한다! 아 근데 와 둘 다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요. 아, 사나가 아 왜 그래? 사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아 그렇죠. 최고의 네. 목소리. 되게... 왜 그렇게 싫어? 아니래요. 아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서. 아. 목소리가 되게 솜털 같아요. 맞아요. 사연이 그렇게 저장했구나. 사연이 있는. 아 부슬퍼. 근데 사연 있는 곰팡이네. 아 근데 진짜 잘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해서 멤버 메인 맴자랄은 문비 씨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멤버를 잘 안다는 거는 그만큼 항상 많이 생각하고 또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스트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좋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미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래퍼는 사나씨 그리고 메인 맴잘알은 문빈씨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엔 아로하 분들의 마음까지 잘 아는 멤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로하 자랄. 이거 중요하죠. 네, 이거 중요해요. 이번 활동에서 아로하 팬분들을 잘 못 만나잖아요. 이제 맞아요. 화면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미니 팬 사인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영상 통화 팬 사인회 하시나요 혹시? 네,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사나 씨부터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뭐 필요하신 거? 그냥 네, 소품 있으면 바구니로. 네. 네. 그냥 골라 쓰시면 뭐가 많네요. 골라 쓰겠습니다. 오, 이 꽃 새로운 거예요. 저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나 병아리 할래. 병아리. 아, 이거 꺼내고 주세요 저한테. 내가 왔다. 오케이. 예. 준비가 되시면. 이게 뭐야? 자 그럼 그 착용을 시작하면 하는 건가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순서가 있습니다. 세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 네 저희 이번에 네 유닛으로 컴백했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 아 이거 선물이에요? 아 꼭 써줘요. 아 그럼 써주세요. 아니 사나 씨가 써줘요. 아 예뻐 너무
귀여워. 뿅뿅. 뿅뿅. 귀여워요? 잘 어울리나요?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오빠. 아, 어, 루아 너무 고맙고. 네. 어, 이거 솔직히 잘 간직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예쁘게 항상 써주세요. 뿅뿅. 아, 네, 가지 마요, 아빠. 오빠 아직 가지 마요. 가지 마. 아, 깔끔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네. 소중히 잘 간직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몸이 준비 됐나요? 네, 네. 아, 과연 어떤 거를 보여주실지.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아, 문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네, 잘 지내요? 네, 문빈 밥 먹었어? 어, 저는 밥 먹었죠. 아, 뭐 먹었어 오늘은? 저는 로아의 사랑. 아, 너무 신곡이야. 어, 이거 뭐예요? 아, 그거 오늘 네. 문빈이 쓰라고 준비했어. 아, 저 쓰라고요? 잘하신다. 써볼까요? 어, 한 번만 써줘. 그거 이렇게 뽁뽁뽁뽁 누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오, 너무 귀여워. 오! 근데 잘 어울려요? 찰떡이다 진짜. 아... 대박이야. 혹시 옆에 다른 것도 써봐 줄 수 있어? 어, 다른 거요? 어떤 진짜 거 많이 준비했어 내가. 어, 그러면 호랑이. 어, 잘 어울리겠다. 우와, 진짜 아기 호랑이 같아. 너무 예뻐.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니야. 문빈아. 네. 혹시 나한테 애교 한번 해줄 수 있어? 애교요? 어... 죽었고 오 마이 갓. 어, 정말 여기가 내 그 무덤이요? 무덤이에요. 고마워요, 오늘 전화해줘서. 아, 아니에요. 문빈이 잘 자요. 바이바이. 오케이. 아, 이제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 여련이 재밌다고 지금 난리였는데. 아, 영진씨 나 궁금한 게 네. 아까 귀는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까요? 네.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솔직히 저 나오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오셨군요. 아, 아니 문빈 씨, 사나씨 오늘 네. 그 만나뵌 네네. 그분은 어땠어요? 어떠셨죠? 굉장히 밝으신 분 같았어요. 네. 아, 밝고 네. 되게 에너지가 넘치신 분. 아, 그 밝았대요. 네. 네. 이렇게 팬사인회까지 맞춰봤고요. 아로하 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 네. 어, 가장 잘 아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왜 두구두구 안 해줘요? 두구두구. 아, 그냥 형이. 알겠어요. 발표해 주세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아, 많이 하셨어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 두 분 다 성공입니다. 아, 좋아요. 네, 여기서 근데 메인 아로하 잘 알 두 분이 라이브 무대까지 출연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번 앨범에서 문빈 씨의 최곡이라고요? 맞습니다. All I Wanna Do. 네, All I Wanna 어떤 곡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 4번 트랙인데 네. R&B입니다. 네. R&B? 아, R&B였어. 그냥 R&B 곡. 오케이. 네. 사실 이거는 들어보면 더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오케이, 그런 그쵸. 내용인 거죠. 자, 그럼 두 분은 이제 무대로 가주시고. 네. 오케이. 자, 이 두 분 지금 방금 네. R&B라는 말만 남기고 네. 가셨어요. 오케이. 이 R&B 장르가 이제 그 문빈 씨와 사나 씨의 목소리로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 페인팅이 될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기대가 되는 그런 well, 시간입니다. 사실 yeah, 무대고요. This is that time.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어, 형, 네. 부르다가 2절대 안 짜. 아, 부르다가 2절대 안 짜고 하네요. 근데 아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도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준비되셨지 않아요. 자, 물을 사실 수분 섭취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가. 아,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악 주세요. 하늘을 내리는 시원한 단비처럼 난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세상이 가끔 나 힘들게 만든다 해도 내게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영화 속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옆에 있을게 네가 없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I'm always missing you Cause all I wanna do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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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아무 관심도 없어 너밖에 난 안 보여 난 너 하나만 돼 너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영원 속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옆에 있을게 네가 없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I'm always missing you Cause all I wanna do <했습니다. 웃음> 중간에 퍼포먼스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아스트로 문빈 앤 사나이 All I Wanna Do 들었습니다. 네, 실시간 반응도 읽어볼게요. 음색 미쳤다. 귀가 정화되는 느낌. 네, 목소리 진짜 솜털 같으시네요. 솜털 같은 솜털. 목소리. 아, 음색이 투명한 유리병에 가득 담긴 유리구슬 같아요. 와, 유리구슬. 유리구슬. 오빠들 노래 듣고 울 강아지 일어나서 춤춰요. 아, 정말요? 대단한 강아지네. 네. 네. 문빈 사나는 테라피스트 아니고 테러리스트라고 내 맘을 부수니까. 와, 내 오빠들 보니까 우리 반 남자애들 보기 싫다요. 그리고 아까 이제 팬사인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네. 아가새가 열심히 영통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영통할 때 그렇게 했냐고 이제 아가새들의 그 해명 요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그게 네. 그 아가새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기억에 남은 아, 네. 분들 감동적인 BGM 좀 부탁드릴게요. 왜요? 네, 따뜻한 BGM. 안 돼요. 네. 이거 더 이상해져요. 저희 아가새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하이텐션인 분들과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 분들 이렇게 다 기억에 남아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막 흥분하고 좋아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걸 뭔가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 그렇죠. 우리 아가새가 막 다 그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사실 전해졌을 겁니다. 예. 아니 이게 뭐냐면 그 달디 씨 그냥 달디 씨가 그 이제 왔다면 그렇게 네. 상상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저는 아가새 진짜 사랑해요. 예. 그럼요. 그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아스트로의 문빈 씨와 사나 씨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어땠나요 두 분 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아이돌 라디오 나왔는데 재밌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웃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하신. 네. 저도 오랜만에 컴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즐거웠고 네. 어떤 게 즐거웠죠? 아, 다시 시작인가요? 네. 그냥 프리스타일 랩도 즐거웠고요. 네. 프리스타일 랩도 즐거웠고 랩. 네, 이제 랩으로 승부. 아, 진진님한테? 사실 사나씨가 요거는 이긴 거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좋은 기운 받고 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챔피언까지. 네, 월드 챔피언. 그리고 이번 활동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다치지 않고 활동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그룹 활동할 때도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오케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씨는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네, 나 오늘 활동도 건강하게 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로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려요. 네, 로아,
저희 9월 14일 날 아스트로에서 첫 번째 유닛 문빈 사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생각에 저희도 되게 설레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첫 방송을 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이따 꼭 봐주세요. 그러면 사랑해요. 네, 아로하 팬분들, 이번 활동도 비록 같이 하지 못하게 됐는데, 저희 활동할 때, 네. 활동할 때 팬분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네,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할 테니까요. 네, 응원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끝곡으로, 아까 또 잠깐 나왔었죠. 데이식스 분들의 그렇더라고요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부분을 외치면 여러분이 사람이다를 힘껏 외쳐주세요. 아이돌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놓치게 좋아.